자, 생선 확인. 뿔 끼는 것도 보여달라니까. 뿌리 쪽에다가 한 번, 두 번, 뭐 한 세 번 정도? 그리고 나서 아까 내가 마찬가지로 반탄유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테스팅. 파도가 또 살살 죽어버려갖고. 그리고 여기서 줄을 쭉쭉 주면서 채비가 최대한 자연스럽게. 자, 입질입니다. 또 톡톡 쳐요. 톡톡 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미끼가 크니까 좀 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떡하랬어요? 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끼가 크니까 먹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뜯어먹는 시간이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더 둬야 됩니다. 그러니까 찌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채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. 지그시 톡 걸었습니다. 오케이. 텐션을 유지하고 나와라. 못 뺀다 넌 인마. 고기가 힘을 쓸 때는 이렇게 드랙이 좀 풀리는 게 좋아요. 그게 알맞게 드랙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. 너무 안 풀리면 배보다는 목줄 인장력에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목줄이 가진 힘을 너무 빨리 다 사용을 해버리면 목줄을 오래 못 쓰니까 텐션 유지하고 쭉 끼워서 오케이. 역시 사이즈 괜찮은 놈이 나왔습니다. 으쌰. 자, 생선 확인. 지금 발라맞다.